아니야, 너무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알아? 네가 화투만으로 이동한 시점이랑 하진이가 사라진 시점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리고 요즘 월급만이 되게 조용해. 진짜 조용해, 요즘. 엄청 조용해, 월급이. 별로 안 떠들어, 요즘. 약간 짜져 있어, 요즘. 그러다가 우정이가 또 헛소리하고 있으면 현아가 옆에서 바보야! 이러고 갈구고는 있는데 아니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 맞아! 나 어제 진짜 충격적인 거 들었어. 은퇴하니 개드립을 치고 있는데 아재 개그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둘이 갈수 없는 대학이 있대. 중둘이 갈수 없는 대학교. 아니야. 아니 스님이 갈 수, 아 걔가 질문을 스님이 갈수 없는 대학교라고 그랬어. 맞아. 근데 거기에서 맞아. 근데 거기에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알아? 안 닥쳐? 현아랑 우정이가 중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게. 쌤, 저 어제 진짜 웃는 일 있었어요. 뭔데? 제가 쌤 있는 티셔츠를 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학원에 근데 남자애가 그걸 보고 뻐큐 달리고 즐거워하고 있지 마라. 남자애가 그걸 보고 야, 니 샤넬이 뭐냐 이랬거든요. 뭐가 비슷하잖아요. 아니거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애가 야, 저거 어떻게 샤넬이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밖에 대답. 나와가지고 샤넬은 그럴 수 있어. 아니 모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유리 몇 번? 샤넬을 S로 시작한 아씨. 아니 걔가 아는 샤넬은 그걸 수도 있지. 빨리 해, 빨리. 4번. 5번, 6번. 자, 인사. 5, 6. 잘 치우니? 7, 8, 오늘 조금 비슷하다. 대장님! 치워! 4! 5! 4! 사장! 7이랑 와, 너 하려면 여기 유배 보내는 수가 있어. 일로 와, 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집중 못 해. 하려면 너한번더 하려면 여기 유배야. 왜 이렇게 신중한 거야, 도대체? 이거 고르는데 왜 이렇게 신중해? 마지막에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빙. 영민, 자, 일성. 쌤좀 그런 팔이 없어요. 괜찮아. 나머지 하나. 아, 팔이에요? 이러면 저기 하면 되겠네. 간지러워. 돌아버리겠네. 그렇지 않아? 자, 다 칠까요? 하나 더 하시죠. 싫어. 네. 싫어. 아, 그래, 좀 8분 했던 거네. 4, 5, 6, 7, 6. 싫어. 아니, 싫어. 7, 8, 9. 싫어, 싫어. 자, 얼른 펴주시고, 와, 돌아버리겠네. 너무 간지러워요. 와, 미쳐버리겠네. 윤이 문을 왜 이렇게 세게 꽂아놓으신 거예요? 잠깐 쳐다보고 있었어. 아니 물이라고 하길래 누구 자동차로 저러 같이. 이거 그치 끌려면 끌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치 그치. 자 얘들아 끊어가면서 했어 안 했어? 박수 쳤어 안 쳤어? 오케이 바로 해도 되니? 박수 안 쳤어요. 그러면 30초만 줄게요. 빨리 쳐주실 거 쳐주시고. 근데 가리키는 게 무슨 말일지 여기서 핵심 소재들 단어에서 핵심 소재가 나올 경우는 글을 쭉쭉 읽어가면서 끊기만 하지 말고 중요한 소재 단어들에서는 박스를 쳐주시는 습관이 있는 게 나아요. 지금 또 구경만 하고 있지? 안기고 연필 들고 빨리 안 끊어? 뭐라 그랬냐, 쟤? 볼펜만 써요. 아기곰 저거 진짜 두개골을 쪼개버릴려 진짜. 아기곰? 너 자꾸 반항하면 너 마이크 충전해가지고 네 옆에 가서 소리 지른다. 마이크를 마이크 근데 좀 목소리도 풀리면 마이크를 하셨어요. 내가 한거 아니야. 원장님 주셨어. 진짜요? 원장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충전을 안 했어, 충전. 왜? 너무 영롱해? 뺏는다 그거 진짜. 솔직하게 무슨 여섯살한테 지금 왜 이렇게 물리고 있냐고. 여기 정상이 해서 아, 안 먹고 가 이상해. 안 먹고 가. 터가 이상해. 터가 처음으로 이제? 자 합시다. 아 돌아버리겠네. 짜잔. 혜빈아 한 번만 더 걸리면 너 여기야. 혜빈 왕. 오케이. 자, many writers make a common mistake of being vague. 자, 대다수의 작가들은 일반적인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일반적 실수인데 뭐라는 실수예요? 아, 모호해지는 거. vague라고 하면 모호한, 막연한이라는 뜻이지. 너무 막연해진다는 어떤 신한 실수를 저질러요. 즉 여기에서 요거는 동격이니까 그 실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해서 핵심은 막연해지는 것을 실수라고 규정했다. 됐습니까? 무엇에 있어서? When picturing a leader. 어떤 자신들의 독자를 생각했을 때. 응. 모호한. 오버 동격. 다시. 어, 동격에서 지금 멈칫했어, 서유리. 갑시다. 자, 영민조. 동격하면 세 가지가 있지. 무슨 동격? 그렇지. 컴마 오브 댓이라고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차이는?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유라? 됐어? 이거 까먹지 마.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이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정보라는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됐어? 동격 나오는 거잘 체크하셔야 돼요. 서정아, 동격이 뭐야? 그렇지. 잘하셨어. 똑같은. 아, 나 어제 하루 종일 긁느라 거의 한 4시간 넘어서 잤거든. 약간 긁다가 때리다가 긁다가 때리다가 발작했다가 긁다가 때리다가 약간 이거의 반복이었어. 밤새도록. 그래서 오늘 거의 눈 뜨자마자 너는 가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뭔가 아토피가 아닐 것이라고 봤는데 선생님 보자마자 아토피예요. 하,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지. 맨날 약간 오시는 때가 정해져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쵸, 내신이 끝나고 내신이 시작하기 직전이겠죠. 그래서 이러고 끝났어. 약도 거의 두 달치씩 처먹어봤거든. 자 갑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작가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 주장을 하고 있어? 그렇지, 모호한 건데 무엇에 있어서 모호한 거야? 자신들의 독자를 생각을 했을 때, 즉 나의 타겟 독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정한다는 거야, 못 정한다는 거야. 못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인을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일반적 그 불특정 다수를 생각한다는 거겠죠. 됐니? When it comes to identifying a target audience, 뭐할 때쯤, 타겟, 내 목표가 되는 독자들을 생각할 때쯤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everyone is no one. 모든 사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무슨 말인지 가봅시다. 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랑 굉장히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 단어야? 명언과 상반됐을까? 요것과 상반된 거겠죠. 요가 요게 요의미겠지. 너무 막연하게 떠올리는 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 타겟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Everyone,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부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부정적 표현을 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불특정 다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됐니? 자, 그러면 그 아래는 선지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It is desirable. 뭐 하대요? 바람직하대요. 뭐 하는 게? To consider as broad a class of a leader as possible. as의 용법이었으니까 가능한 broad였으니까 뭐야? 광범위한, 그렇지. 광범위한 분류의 독자들을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대요. 그럼 여기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걸까 아닐까? 불분은 뭐냐? 불특정. 맞아요. 뭐가 맞아요? 불특정 다수가 맞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이건 맞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1번 선지만 해석해보자면. 응, 1번 선지만 해석을 해보자면 뭐야? 가능한 넓은 범위의 독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거죠. 됐어? 자, 2번 가서 보시면 All readers wanted to buy bestseller regardless of their taste. 모든 독자들은 뭐 하고 싶어 한대요?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사고 싶어 한대요. Regardless of their taste. 모양과 상관없이 자신의 취향과 상관없이 테이스 맛이라고만 하지 말고 취향이란 뜻도 있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도 모든 독자라고 했으니까 불특정 다수로 볼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모든 독자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그냥 everyone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됐어? 그다음에 A story can cause a various reaction. 이야기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Depending on its leaders. 그렇지. 독자들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약간 그 책을 읽는 독자라고 한정을 지어놨으니까 1, 2번의 선지랑은 좀 다른 선지네요. Trying to satisfy all leaders leads to nobody's satisfaction. 무슨 뜻이야? 그렇지.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결과를 초래하네요. 그럼 여기서 불특정 다수를 옳다고 지칭해요? 옳지 않다고 지칭해요? 다음에 To specifically target leaders is harmful to fiction writer. 무슨 뜻이야? 구체적인 목표 그렇지 독자 그 구독자 아니 구독자가 아니라 그 자기 책을 읽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것은 어떻대요? 해롭습니다. 뭐해? 누구한테 있어서? 그렇지. 공상소설 작가들에게 있어서 보통은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많이 해놓는 편이죠. 됐어? 자, 그러면 1, 2, 3, 4, 5번 선지 중에 1번 문장만 읽고도 사실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좀더 답이 구체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ventually 맨 마지막 문장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갈게요. 결국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 얘기 다시 한번 똑같이 마무리해주고 있는 부분이지. 연결사에서도 eventually는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 거니까 얘가 윗문장과 동일한 어조를 담고 있는 문장인지 반대되는 어조를 담고 있는 문장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됐니? 자, his work traveled far beyond that sphere. 그의 작품은 work할 때 일이라고만 하지 말고 작품이라고 해주세요. 그의 작품은 어떻게 됐대요? travel 여기서 여행했다 할까? 아니겠지. travel이 원래 모의고사에서 쓰이면 무슨 뜻을 많이 써요? 이동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 됐지? 그래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은 멀리 갔다는 거야. 어디에서? Beyond 했으니까 어떤 의미야? Beyond. 그렇지. 넘어서. 무엇을 넘어서? 자신의 원래 영역을 넘어서. 범위를 넘어서서 멀리 갔다. 자, it may be counterintuitive. 이것은 무엇일지도 몰라요? 이것은 직관에는. 직관에는 넘어서는 것, 직관과는 반대된 개념일지도 모르지만, if you want broaden your impact, 만약 당신이 뭐 하고 싶다면, 영향을 넓히고 싶길 원한다면, tighten your focus on the leader, 뭐 하래요? 그렇지, 독자들에게 당신의 집중을 뭐 하라? 좁혀 나가라, tighten이라고 했으니까 좁혀 나가라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tighten이라는 단어를 또 기본 소재 단어로 체크를 하자면. 당신의 독자층을 어떻게 해라? 좁혀나가라 했으니까 everyone과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반대되는 의미겠지. 즉, 모두를 everyone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게 결국 몇번 선지로 연결돼? 4번 선지로 연결돼서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로 넘어가겠죠. 됐어? 중간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그냥 소재들 나와 있는 것들 보실 거예요. 예시들 나와 있는 거. 불안감을 약간 버리셔야 될 거예요. 모의고사 푸실 때 내가 자꾸 이걸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모든 문장을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굳이 약간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스킵이랑 스캔을 잘 하시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약간 시간 줄 테니까 시작하시면 되겠다. 저좀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될지. 지호야, 볼펜으로 제발 끊어. 보통은 배로 많이 내고 있어.
이니츄에이티브. 원래 이니츄에이티브가 직관적이라는 뜻이 있죠. 직관적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직관에서 반대되는 개념, 벗어난 개념입니다. 카운터가 들어가면 반이어라는 거죠. 그치. 보통. 너의 카운터다. 그럼 너의 적수다. 이런 의미잖아.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카운터 펀치 이래가지고, 이렇게 너를 이렇게 넉다운 시킬 수 있는? 니네 수업 끝나고 두 번째 타임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고 와야겠어. 찌러 가. 박스 쳐주세요. 핵심 소재. 박스를 쳐주세요. 계속 눈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물처럼 흘려보내지 말고. 해볼까? 아직이야? 끝까지 못 봤어? 응. 박스를 쳐주세요. 이 단어에서 이 단어로 넘어가는 게 맞는지, 왜 맞는지, 왜 타당하지 않는지, 박스를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선생님 생각이랑 계속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왜 자꾸 갸웃거려? 또 틀렸어? 이쯤 되면 이제 중심 소재를 못 잡는 걸로 하자. 다 했어? 해보자. 자, 써머보다 땡. 자, 몇 가지 것들 우리가 뭐 하네? We profess to value in abstract.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 즉 관념적인 개념에서 value 하면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may not in fact characterize our actual everyday experience. 실제로는 뭐할 수도 있대요? 우리 실제 일상생활의 경험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걸 특징으로 삼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이 abstract 우리가 관념적인 것,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이것이 맞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윤리적으로 이게 맞는 행동이에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러한 어떤 개념들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니고 일부의 조건들은 실제 우리의 삶의 조건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더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그것들을 반영되지 않고 그것들을 특징화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 얘네 둘이 대조군으로서 나온 거겠지. 왜 개념 속에 존재하는 것과 실제, 실존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과 실제 구현돼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Yes, okay.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we say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The honest and open communication are the foundational values of any strong relationship. 자, 정직이라든지 혹은 열린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렇지.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가장 굳건한 가치, 가장 베이스가 되어주는 너무 노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맞잖아. 우리가 평소에 정직해야 된다.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는 자꾸 수용을 하려고 해야 된다.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얘기하지. 그게 옳은 가치라고 우리는 주장을 해, 주장하지 않아. 그거 틀렸다고 주장해? 정직하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정직할 수가 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지? 그래서 정직한 게 옳다. 혹은 열린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야.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honest나 혹은 open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 모호하지만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가치다라고 해서 동일하게 예시를 들어준 가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어떤 굳건한 관계에 있어서도. 하지만 그럼 여기서 하지만이 나왔다는 건 얘네가 대조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겠지. 그럼 이제는 누가 나올 거라는 거야? Actual everyday experience가 나오겠지.
됐어. 자, 하지만 생각해보셔. Think up. 생각해보셔. How many times you've lied? 얼마나 많이 네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럼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누구랑 반대되는 거야? Honest랑 반대되는 거겠죠. 누구한테 있어서? To a potential romantic partner. 잠재적인 로맨스 파트너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가 네 애인한테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 혹은 그냥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려. 친구에게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려.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지는 예시를 포텐셜 로맨스 파트너라고 얼버무린 건 any strong relationship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래요. 됐어?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가 우리에게 어니스트라는 걸꼭 지켜야 할 덕목이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반대되는 일을 보여주고 있지. In order to make the person feel better 그 사람이 더 낫게 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about himself or herself 스스로 해야 돼서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오히려 위하는 건데, 결국 그 행위는 뭐야? 기만이잖아요, 그지? 약간 하얀 거짓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혹시 하얀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하얀 거짓말 뭐야? 선의의 거짓말. 예를 들면 그건 거지. 예를 들면, 막 환자가 됐어. 선생님이 막 갑자기 환자가 돼가지고, 막 갑자기 머리카락도 엄청 빠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이제 물어보겠지. 나 보기 너무 안 좋지. 막 이랬을 때, 아니야, 괜찮아라고 해주는 건 진짜 괜찮은 걸까? 약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가 너무 마음의 짐이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됐지?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every parent know, 모든 부모들은 다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어? Lying to their kids about everything from the arrival of Santa Claus is a horrible thing that will happen. 자, 아이들에게 뭐 하는 거? 그렇지,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해주는 거 있죠.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끔찍한 일 일어날 수 있다면, if they don't eat their peas, 만약 그들이 자신의 완두콩을 먹지 않았다면, 너 이거 안 먹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너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이거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부모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근데 부모들이 그냥 뭐 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냥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is a key component of a raising child.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필요한 수단 있잖아요, 그지? 어떻게 알았어? 요즘 애들도 산타를 믿는지 약간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니네가 아기를 낳았어, 산타는 있다고 얘기를 할래? 산타는 없다고 얘기를 할래? 산타는 유린이 있다고 할 거야. 그럼 유린이 있다고 할것 같아. 영민이는? 그렇지, 너는 왠지 없다고 할것 같았거든. 와이프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자, 이게 되게 어려운 요인이에요. 그치? 상대방 배우자가 나와 교육까지 맞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저는 있다고 믿게 해줄 거예요. 있다고, 일단은. 왜냐면, 어렸을 때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을 때, 진짜 별의별 상상을 하도록 내버려주는 게, 약간 지능 발달에 있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약간 고민이 되는 게 그거야. 서정아, 만약에 아기를 낳아서 산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근데 그 애가 진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5, 6학년이 될 때까지 진짜 산타가 있다고 진짜 믿고 있는 애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아기를 낳는데 진짜로 5학년, 6학년 때까지 친구들한테, 아니야! 너 산타도 몰라? 너 바보야? 너 네가 나빠가지고 산타가 너한테 선물 안 주는 거야? 이러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그러면 싸워. 어떻게 할래, 너가? 뭐라고? 그냥 놔줘요? 아, 어차피 너의 인생은 네가 살거라? 재밌네요, 그치? 뭐라고? 아, 아는 척했어? 그래. 근데 간혹 그런 애가 있어. 진짜로 약간 멍청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쪽에 있어서 이지가 약간 좀 하얀 애들이 있더라고.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그래서 약간 그래서 친구들이 걔를 되게 좋아해. 제 애기 취급해 줘 사실. 근데 약간 그것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모르겠네요. 진실은 본인만 아시겠죠. 동생한테 그랬지. 보통은 큰 애들은 좀 오래까지 믿고 둘째부터는 이제 빨리 깨우치더라고. 그 늦게 깨우쳤는데? 근데 나는 너구나!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여튼.
나는 좀 말을 안 하시는 게 눈치가 좀 있어. 엄마 글씨체랑 똑같다고. 그걸 어린아이 알아챈다고? 얘도 이상하네요. 알았어. 아니 맞아. 집중을 들어간다. 알았어. 알았어 집중. 자 다시 돌아와 얘들아. 알았어. 자 this is because most parents have put their value on discipline than on blind love. 자 왜냐하면 대다수의 부모들이 뭐 한대요? 그렇지 아니 put more value on discipline 어디에 더 큰 가치를 준대? 그렇지 훈육에 더 큰 가치를 준대요. 무엇보다 행복적인 사랑보다는. 그럼 여기서는 어 산타라고 하는 존재 산타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훈육이야? 이 가치와 이게 동등해? 동등하지 않죠. 어 산타가 있다고 말해주는 게 훈육이야? 너는 약간 세상을 너의 잣대가 아니라 보편적 사람의 잣대에서 봐야 될 가치가 있어, 경민아. 그러니까 두 번이나 틀리지, 쫑꾸놈아. 아니 산타가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게 어떻게 그게 혼내는 거야. 그게 책임은 아니잖아, 경민아. 완두콩 안 먹으면 선물을 안 줘요. 그냥 거짓말을 행위 자체지. 그거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신박하네. 그 생각도 진짜 나 처음 해봤어. 아니야 근데 아빠인데 되게 유할 것 같은데 그냥 어 안 돼 그냥 그러고 안 돼 이게 아니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있잖아 이런 아빠일 것 같기는 한데 설명은 한데 애가 이제 나중에 아 한번 구멍에서 피날 것 같아 저리가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영민아 아이에게 산타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규율은 아니 아니 훈육은 아니잖아요. 맞지 엄격한 체벌이라든지 훈육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문장도 있어요. And those 따라서 honest conversations rather than well intentioned lies 어떤 좋은 의도가 있는 거짓말보다는 진정한 대화들 말이야 진정한 대화야 말로 are the better tool 더 좋은 도구예요. 무엇에 있어서 establishing solid relationship 더 굳건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에서 다음 문장의 주장은 뭐야? 거짓보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여기서 honest가 더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 이 전까지는 하얀 거짓말과 관련된 이야기죠. 하얀 거짓말. 그래서 여기서는 진실 honest 한 것보다도 약간 거짓 쪽에 좀 더 초점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삶들. 그래서 갑자기 하고자 하는 주장이 넘어가는데 그 넘어갈 때 역접이 아니라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이유를 설명을 해줘버리잖아요. 따라서 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영매나. 신박한 생각이야. 산타가 있다고 말해주는 게 훈육이라니요. 그럴 수 있어. 땅콩을 안 먹으면 너 이러면 산타가 너 산타가 너 선물 안 줘 이런 거 자체가 체벌이. 그럼 땅콩 만약에 애가 밥에서 완두콩 골라내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땅콩 골라내는구나 먹지 마 이럴 거야? 아 피망 먹지 마 브로콜리 먹지 마 채소 먹기 싫어 먹지 마 똥도 싸지 마 이럴 거야? 저게 더한 체벌 아니야? 저거야말로 진정한. 자 그래서 이거 자 순서 또 드릴 테니까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끊으면서 뭐 뭐 썼어 혜빈이? 썼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 유배는 오기 싫으셨군요. 이게 훈육 아니에요? 뿜을 뻔했죠, 나 유라. 너 그거 알아? 액체 먹다가 뿜으면 콧구멍으로 나온단 말이야. 진짜. 어렸을 때 우유 먹다가, 아니, 그러니까 시리얼 하나 먹다가 사촌이랑 서로 갑자기 개빵 터져가지고 뿜뿜하고 뿜으면서 이렇게 허연색 콧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갑자기? 나? 아 장물을 지금 나에게 떠넘기는 거야? 아 놀라운 친구인데? 아. 그래서 지금 장물을 나에게 넘기겠다고? 아 저리 가세요. 위험한 친구인데? 다 있어? 저 옆에 친구 석현이 자고 있었어? 아니야 석현이 하고 있었어 그지? 왜 자꾸 옆에 봐? 네 거에!
너 그렇게 하면 그 옆에가 유배 와야 돼. 어? 혜빈이가 일로 유배 오면 혜빈이 무릎에다 이제 발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는 권리를 습득하겠네. 이렇게 이거 왜안 돼? 그지? 나 어제 수업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야, 진심.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거든? 그때 애들이 고릴라냐 물어봤어. 수업할까? 졸리지는 않아요, 그지? 아직 다못 봤어? 나 유리 좀만 더 기다려줄게요. 그거는 그 에피소드가 아니라 아마 극장판이었을 텐데? 그 극장판이잖아. 얼음별 대모험 그거 극장판이야. 거기에 그왜 가시밖에 없는 물고기 있잖아. 가시고기. 가시고기. 아니야, 가시고기 아니야. 진짜로 원래는 약간 열대어처럼 생긴 애인데 이렇게 입술 두껍게 생겨가지고 약간. 가시고기예요. 그래서 막 먹어서 먹어도 되려고. 아 맞아 맞아. 걔 이름 가시고기였어? 네. 그래. 이렇게 이용되지만. 그거 나와. 과자가 있다고? 준비가 왜 나오나? 극장판 극장판. 몰랐어요. 그럴 그수 있지. 둘이 노래가 다 다르네요. 네. 알았어요. 노래가 그 시대별로 다르네요. 뿅뿅 빙하 타고 자자 맞는데? 자 맞는데? 맨날랑 내려와. 똑같은데? 다 이걸 텐데. 그거 말고 분리가 있어. 그래. 자 일단 합시다. 자 changing motivation can be affected. 자 무엇에 있어서? 동기부여에 있어서의 변화예요. 동기부여. 그렇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약간 변화하는 거겠죠. 동기부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니 동기부여를 변화시키는 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대요. By targeting the physical consequence of the various action. 여러 가지 행동들의 무엇을? 그렇지. 결과인데 피지컬이었으니까 뭐. 그렇지. 물리적인 결과를, 실질적인 결과를 목표로 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동기부여에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여러 행동들의 변화의 결과값이다. 등이 자, this method.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요, not at all automatic. 전혀 어떤 것은 아니에요. 자동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Most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즉,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됐을 경우, 행동 변화에 대한 결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것들의 결과로 동기부여가 변화해서, 나은 방향으로 가든 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 값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럼 자동적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인위적. 그렇지. 인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accept and deal with the sad consequence of their action.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한대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값을 받아들이고 다뤄준대요. Prescribed by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즉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 환경들에 의한 그 결과값을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 여기에서는 그러면 주요 워딩들이 선생님 지금 밑줄 그어놓고 있는 애들 있지? 근데 그것에 의해서 유발돼. 됐어? 단어 하나하나 너무 꼼꼼하게 몰라도 돼, 유라. 그냥 느낌, 뉘앙스, 동양으로만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자, 그러면 A번. He would of course bat in favor of himself. 그는 물론 내기를 할 거래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야? 몰라. 여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 문단만 봤을 때 he를 받아올 수 있는 단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he를 받아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A번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 자, BC 가볼게요. A bat is a typical example of this. 자, 내기라고 하는 행위는요, 전형적인 이것의 예시래요. 됐니? 그럼 지금 this가 받아올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앞문단이 될 수도 있어. 이것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일 수도 있고, C가 들어간 다음에 C에 들어간 것을 받아온 this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모른다라는 물음표로 주셔야 돼.
내기라고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직 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엇을 예시라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 C로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It is however possible. 하지만 가능합니다. For a person to personally manipulate and create sequences. 한 사람이 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렇지.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결과물들을 조작하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대요. For his action. 그의 행동에 대한. 그럼 이 however 여기에서 역점이 나온 것은 누구랑 대조? 개인적으로 자신의 무엇을 조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거.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누구랑 누구? Manipulate랑 create예요. 누구를? Consequence를. 그럼 얘 앞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그냥 그 컨스퀀스를 그냥 수용하고 그냥 원래 존재하던 컨스퀀스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보편적 이야기들이 나와야겠지. 하우에벌레 뒤집힐 거였으면. 근데 그 얘기가 어디 있었어? 안문단에 있었죠. 여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accept하고 deal with 합니다. 무엇을? 결과값들을.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준 결과값들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죠. 됐어. 그런 거 있잖아. 다이어트 해야 돼. 조졌어. 내일부터 진짜 할 거야. 조졌어. 나는 왜 살이 찔까? 나에게 이유가 있겠지. 조졌어. 다이어트 할 거야. 조졌어. 보통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지. 하지만 그러한 결과값을 내가 살이 찌고 있는 걸 제거해서 다이어트로 가는 결과값을 내가 제어해내고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그 방법에 대한 게 나옵니다. Yes, will inevitably have an impact. 자, 이는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래요. On his future motivation and behavior. 자신의 미래 동향과 그 다음에 행동들 따위에. 자, most often. 이렇게 마음에 들게 안 끊기냐. 됐다. Most often this is achieved. 이 대다수의 이러한 행위들은, 달성될 거래요. Through imposition of a monetary consequence. 뭐 함으로써? 금전적 결과들을 통함으로써 됐습니까? 어떤 금전적인 그래서 갑자기 왜 잘하셨어요. 자, 금전적인 아래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어떤 금전적인 결과물들을 통해서입니다. 금전적인 결과물들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건데 필요 없고 그냥 금전적 결과값들을 통해서예요. 되니? 그럼 여기에서의 디스들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두 가지 디스가 의미하는 게 동일해. 뭘까요, 영민아? 얘기 아직 안 나왔는데? C 문단 자체에서는 디스가 의미하는 게 없어. 뭘까? 응.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여기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야. 어, 됐어? 이 행위고, 그래서 이 행위가 똑같이 온 거야. 그럼 사람이 자신의 결과값을 조작하고 자신의 결과값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금전적 결과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어. 그럼 이 금전적 결과값들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야? A bad이라고 하는 내기로 흘러가네요. 됐지. 자, 그래서 a typical example of this. 이것은 뭐야? 여기 나온 this는 이 금전적 결과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C가 첫 번째 문단으로 등극을 하시고 B는 두 번째 문단으로 등극하시겠죠. 뒤를 좀더 가보시면 A person, 사람인데 striving to reach a difficult goal or complete a task. 자, 뭐 하고자 하는 사람?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S는 사람이에요. 힘든 목표 혹은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애쓰는 사람, 자신이 어떤 힘든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고 어떤 일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이픈 들어가 있으니까 예시가 나와 있지. Losing weight, 살을 빼는 것과 같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will be wise, 현명할 거래요. 뭐 한다면? To supplement his motivation, 그의 동기를 충족시켜 준다면 To do so, 어떻게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By making a bet. 내기를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내기를 함으로써. 누구랑? 친구랑.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파슨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지. 한 사람.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누구로 받아왔어? 히로 받아왔어. 보편적 사람으로서. 그래서 히가 무조건 남성이라기보다는 보편적 한 사람을 지칭하고자 그냥 a person을 들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서 어떤 동인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이제부터 해나가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히로 받아온 겁니다. 됐어.
영민 형님 적혀 있었어? 레몬 스토리. 왜? 너무 졸립다고? 자. 영민이는 창문을 닫으려는다. 유리는 창문을 열려는다야? 그럴 수 있지. 우리 몇 번까지 했어, 영민아? 12? 오히려 문 여니까 시원하지. 맞아, 오늘 바람 많이 불더라. 13번부터 하면 돼? 영민족? 13번부터야? 지가 아기 공하면 더 힘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괜찮니? 아침에 저 마스크를 벗고 다녔는데 그새 또 감기가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또 마스크 쓰고. 영양제 잘 챙겨 먹어? 영양제 먹어. 살려고 먹는 게. 나도 아토피 올라올 때마다 홍삼 먹고 약 먹어. 이제 잃고 나서 후회하는 거지. 오늘 진짜 덥기는 하다. 밤에 춥겠지? 나 오늘 드디어 가오갤 보러 가. 너무 행복해. 내신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일탈이야. 봤어요. 봤어? 그치. 나 가오갤이랑 데드풀 같은 게 딱 내 취향이거든. 데드풀 너무 좋아. 진짜. 못될 사람. 아인그루츠 보러 갈 거다. 아인그루츠. 어머니 고이드 시끄러.
누구 제자들이라서 그런 거야. 어 정말? 잘 배우고 어 정말? 너무 너 관절할 때 자꾸 비비면 안 좋아. 각막이 손상 생겨. 맞아. 보면 안 돼. 어디 있어? 맞아. 슈퍼마리오도 본 사람 없어? 저랑 보러 가실래요? 뭐? 갑자기? 왜? 슈퍼마리오도 재밌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실사로 나왔어. 아니 실사라고 해야 되나? 실사는 아니다. 애니메이 실사는 너무 웃길 것 같아. 왜? 그 마운트가요. 올라타다 다음에 과도에 가다와서 올라가다도 되는 거예요. 응. 아 그때 그냥 올라타다 하고 가다 두 개가 있는데 아 올라타다 그렇지. 가자. 내년에 드래곤 길이 실사해서 오 마이 갓. 안 돼. 봐, 뭐, 까도 보고 깔 거야. 난 깔 거면 보고 깔 거야. 뭐라고? 은근히 매력 있는 거랑 다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징화한 캐릭터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 그럼 뭐 엘사 실사화를 하면 엘사도 흑인 같다는 걸까? 오. 아니 근데 그것도 상관없는데 근데 그냥 뭐 예쁘진 않아.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PC가 심해. 자! 뭐가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 썰이 있었잖아. 캐리비안의 해적이랑 연결돼서 걔가 마녀로 들어가는 썰, 우르솔라로 바뀌는 썰. 오 마이 갓. 저 그렇게 세계관 확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러시아의 온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 맞아. 자. 자자자. 핸드폰 하나가 막판에 걸린 새끼 홍지훈. 자 1번 설명해 주세요. 아 아직 책을 안 핀 놈도 있었다. 나서정 1번 고! 나서정 1번 고! 예. 왜? 맞아서요? 너 진짜 혼난다. 자 동사가 누구야 이 문장에? 응. You는 뭐로 쓰였어? You. You가 무엇으로 쓰인 건가? 문장 속에서. 어. 그럼 뒤에는 밑줄 다리가? 뭐 그 둠칫둠칫거리고 있어? 말을 해야지 이렇게 둠칫둠칫거리고 있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라고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럼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거니까 뭐지? 목적? 진짜 깜짝 놀랐어 아까. 왜 왜? 봤어 이 새끼야. 거기 나오는 그 뒤진다 진짜. 아 아니 안 그래서 어제부터 허기허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명 다 나오고 있는데 이씨. 그게 허기허기였냐? 어 근데 입이 입만. 쟤 엘모 닮았잖아. 그 쿠키몬스터. 엘모 빨간이잖아. 쿠키몬스터 파란이고. 그러니까요. 그거 닮았다고? 쿠키몬스터? 이런 이씨. 자 그래서 서정아 나는 먹이를 끝까지 놓지 않아. 자 얘가 무엇으로 쓰인 거야? 목적어 뒤에 나오는? 그래 목적 격포 됐어? 자 그러면 ask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동사니까? 모형식에서 목적 격포와 자리에 투부정 사를 취할 수 있는 동사겠지. 다시 서정아 설명해봐. 뭐라고? 투부정사로 에스크가 목적격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동사다. 그래서 설명이 나와야 돼. 됐어? 이걸 자꾸 입으로 설명해보고 싶고 그냥 맞아요 라는 게 아니라 왜 맞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장아 이번엔 누가 한다고? 3. 어. 그건 4형식에서 3형식 처음. 자, 해빈. 개인과 주어. 예.
네. 그래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덩어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뒤에 저 수식이고요. 보통은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PP로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들어갈 자리가 왔더라. 됐지? 알았어. 그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하자. 자, 제너레이트는 원래 뜻이 뭐야? 그렇지. 무엇을 야기시키다, 무엇을 형상하다, 무엇을 뭐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됐어? 얘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겠지. 그 뒤에 뭘 들고 와야지 원래? 목적어 들고 와야겠지. 그럼 얘를 그대로 만약에 ing로 들고 왔을 경우는 누가 있어야 돼? 그대로?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으니까 ing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아진! 3번, 3번. 누군데? 예? 아니야, 원이요, 원. 다급해져, 그지? 비유예요. 깜짝 놀랐네. 원부터 웨이즈까지가 원래 주어였지. 그럼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수식으로 가시면 되겠지. 그럼 얘가 주어인데, one of the 복수명사 나와 있으면 누구의 수일치? 원의 수일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설레야? 네,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잘하셨고요. 4번! 아니, 누가 하냐고. 몰라, 안 알려줘. 3! 율! 뭐야, 방금.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럼 do you know in position of a professor authority 뭐야? 응. Over their students. ADM이지. 그럼 여기서 whom이라고 하는 게 원래 쓰임이 뭘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뒤에 뭐가 없어야 돼? 목적 없어야 되지. 목적 있어 없어? 어디에? 목적 없겠지. 그럼 여기까지는 맞지? 근데 얘가 꾸며주고 있는 게 누구야? 선행사가 누구야? authority가 되겠지. 교수들이 벌어들이는 어떤 교수적 직위라는 거잖아. 교수의 권위. 아니, 교수들의 권위잖아요. 교수들이 지금 교수들이 earn 하는 개념이 학생들을 earn 하니? 자신들의 권한을 어떤 자신들의 당위성, 직위 막 이런 걸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획득하는 요거기 때문에 후미 안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 대수롭지 않은데 해야겠지. 그래서 선행사를 따져봤더니 사람이 아니더라. 따라서 사람 선행사로 쓸수 있던 후문 들어갈 수 없더라. 됐으니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그 선행사가 원래 어떤 자리에 있다? 선행사라는 얘기는 뭐야? 생략된 자리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말. 됐어? 근데 앞에 지금 스튜던트 있잖아. 그럼 그들이 이 스튜던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earn 하는 개념을 스튜던트로 넣어줘도 돼? 안 된다는 걸 알겠지. 그럼 사람 선행사가 아닌데 그 앞에 있는 걸로 가셔야겠다. 됐어? 다음 누구? 누구? 석현이? 아니? 아, 은서. 안 같은 은서. 자, 가자! 네. 콜드까지 그냥 가셔도 돼요. 원래 이제 중정부였으면 원체 동사가 체비 콜드까지 뭐 콜드 블라블라까지를 목적으로 처리했을 텐데 고등부로 넘어오셨으니까 그냥 이 앞에 있는 개념을 약간 수동태처럼 가셔서 이 개념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그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겠죠. 뭐라고? 존이나 마리아라고 즉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 들리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그 다음은 맞아요. 왜? 그 오, 다 왔네? 어? 데이라서?
자, 그럼 데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로무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뒤에 데니 같이 비교급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비교급이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더즈는 누구를 받아오고자 하는? 앞에 있던 동사를 받아오고자 하는 대동사다라는 설명이 나와야겠지. 그럼 대동사의 개념, 비동사의 경우는 비동사로 오면 되지만 일반 동사의 경우는 두더지로 나오셔야 되겠지. 그래서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일단 두더지를 쓰는 건 맞았어. 두 번째 활용을 해야 되겠지. 더즈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아시려면 주어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어가 누구야? 얘가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내신 기간에 들었던 친구들을 쌤이 한번 설명했었어.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 as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가 나왔을 때그 뒷절에 대동사를 활용하게 될 경우 조치가 발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상관은 없다. 너의 자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처럼 주어가 약간 조금 더 단어의 개수가 길고 대동사로 맞으면 어차피 한 단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치를 시켜서 조금 동사를 강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도 쓸 수가 있더라. 하지만 이 글의 어순을 Then your average physician does 라고 쓰셔도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해주셔서 does을 3심 단수 처리를 해서 does까지도 넣어주셔야겠습니다. 됐습니까? 준수 왔군. 제가 몰라요? 혜빈이요. 혜빈이야. 뭐, 왜, 뭐? 진짜라. 3, 2, 1. 혜빈이 두개 해야지. 자, 1번도 네 거고 2번도 네 거야. 왜 갑자기 눈치 보냐, 양혜빈? 네, 그래서 시제 과거 맞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원츠. 그래서 came from 동사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원래는 동사였겠죠. 그렇지. 그래서 변결이라 과거 시제 일치시켜주는 거 요거 시제 일치만 잘 시켜주셨으면 되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혜빈아 2번도 네 거야. 큐! 옛날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자, 지킬의 나이도 혼자 찍고 있어, 왜? 앞에 혼자 다 분열해. 어, 필요해서 품사 뭐야? 그래, 명사야. 그럼 명사 끌어내주려면 얘 품사 뭐야? 그래, 형용사. 그럼 얘는 무슨 형용사야? 의문 형용사겠지. 의문 형용사! 여기서 위치에 쓰임은 관계 대명사 아니야. 아니잖아. 의문사잖아, 의문사. 왜? 뭐? 위치가 맞는 어. 거예요. 바쁘지. 자, 그래서 얘가 문장에서 원래 about 뒤에 있던 목적어인데, period가 위치에 수식어 받았으니까 앞으로 끌려나간 거야. 됐어? 이거 일반적인 의문사 구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의문사절 전체에 품사한 선생님 뭐라 그랬냐? 내가 의문사절, 형용사절이랬니? 의문사절! 명사절! 그럼 이 명사절 여기서 무슨 일하고 있어? 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일 해? 그래, 주먹구 역할 하지. 그럼 얘는 여기. 다시! 찍지 말고 하겠니! 맞아, 맞게 처리했어. 뭐게?
가주와 진주어예요. 이때 가주와 진주어 용법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후회절이라는 명사절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절들도 전부 다 가주와 진주어 용법이 가능하지만 니네가 자꾸 이때 강조 용법만 아니 가주와 진주어 용법만 생각하다 보니까 대시 아닌 다른 명사절이 나왔을 때는 용도를 아예 안 두고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명사절이 나와 있었을 경우 가주와 진주어 용법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놓고 있으셔야 되겠다. 알긴 예빈 가주와 진주어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지? 했었잖아. 너 신중금융 빅데이터에서 내가 다 정리해줬잖아. 맞아 아니야? 이래 있지 맨날 기억 안 나는 정치인이야? 맨날 잘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에 3번 누가 해? 3, 2, 1. 약간 지은이. 로마스 콘퀘스트가 좋아요. 잉. 빈츠가 너무 많이 잉. 뒤에가 목적어. 응, 저리겠지. 저한테 대시 그 앞에 저기서 다른 그 뒤에가 응. 목적어가 불완전해서 목적어가 못 불완전하다고요? 간대. 아니 목적어 없어서 못 간대는데 앞에 사용사가 없으니까 명사절이라며! 맞아요. 자, 주어고 동사가 나와 있지. 응. 이거지. 근데 목적어가 아니라 일단 비동사니까 보어겠지. 근데 비동사의 함정은 비동사 자체가 이형식 동사로서 보어를 들고 올 수도 있지만 얘는 몇 형식의 뜻도 가능해요? 이형식 그때의 뜻은? 있다, 존재하다. 됐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뒤에 Why not come back at all? 여기는 동사 2.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됐습니까? 로마의 정복 기간이라는 건 의미했죠. 남성들이 오랜 기간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돌아오지 못할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비동사는 있다라고 하는 뜻이 맞고요. 따라서 뒤에 구조는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 구조로 보셔야 돼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게 바로. 그걸 위해서 낙시용어를 이렇게 내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대 뒤에 지금 완전 구조. 그럼 대세 쓰인 대세 역할 뭐지, 지호야? 무슨 자? 그렇지. 누구야, 핸드폰 딜롱? 자, 그래서 명사절도 복사니까 완전 구조가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누가 해지? 나 3, 2, 1. 그래서 너야. 자. 4번. 좋아하는 원 응. 그리고 그렇게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아니, 나한테 따지지 말고 그냥 말을 하시면 되잖아. 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그냥 수능 때가 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되죠. 그치? 약간 궁금할 때 있어. 내가 한 번씩 열받아 소리 지를 때 창문이 열려 있으면 1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 과일 가게 아저씨가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약간 궁금하거든. 근데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 가가지고 혹시 근처에서 갑자기 한 번씩 소리 지르는 미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냐? 물어보기 약간 민망하잖아요. 약간 궁금해. 아, 그래도 되겠네? 현명한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래서 여성들이 떠나는 거야, 남겨진 거야. 남겨진 거겠죠. 그치? 뭐뭐 떠나는 게 아니라 남겨진 개념이라서 해석으로 수동태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보실 때는 접근을 잘 해주셔야겠다. 땡이! 잘하셨고. 그 다음에 5번 추가해? 왜 포기했어? 잘했어. 그 필기는 하고 계신 거죠? 그 입술만 자꾸 물어뜯고 계지 마시고요. 자, 5번 해볼까? 5번에 앞에 너무 Enormous 예민 wealth. 그리스가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 뒤에서 치해줘야 되는데 해석상으로도 히피로 쓰여서 네. 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있고요. 하나 더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준동사 자리라는 것도 언급을 원래 해주셔야 돼. 자, 두 번째는 bring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무슨 동사야?
쟤왜또 울어 갑자기? 왜 울어 은서야? 아니 하프만이도 누가 이제 또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야 갑자기. 너무 잘못된 줄 알았잖아. 자기야. 자 그래서 삥 원래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뭐라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동사 왜 붙는지 모르겠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져왔다. 그래. 무엇을 떠올라야지. 저 사람이 또뭘 가져왔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 무엇을요?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내가 먹었다. 뭘 먹었는데? 내가 죽였다. 누굴 죽였는데? 내가 때렸다. 누굴 때렸는데? 나와야겠지. 됐어. 내가 깨부쉈다. 뭘 깨부쉈는데? 나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들 뭐라고? 뭘 끄덕끄덕이야. 무엇을에 해당하는 문장 상관이 뭐야? 무엇을? 목적어겠지. 목적어 따라서 목적어를 즐길 수 있는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자 bring이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들고 와야 되는데 ing가 붙었을 경우 지금 bring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ing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아니다? 조졌다. 그치? 영민수. 네, 스웨치어 와요. 사이에 있는 거. 달라? 어? 지금 모양이 달라요. 전 여긴데 인형이 있지. 깜짝이야. 자, 그래서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들려요? 네, 맞아요. 메시지에 단수로 나와 있으니까 스위치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겠지. 어이, 영민조 많이 늘었어. 다음! 3, 2, 석현이야. 석현아, 이쯤 되면 친구를 내가 잘못 둔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당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석현아? 조금 고민해봐. 뭘또 친구 생각해다가 뭐라고 낙서했냐? 뭐라고 했냐, 너? 주은이 이렇게 애정이 강한다고 갑자기? 석현이. 네. 여기서부터 갈 거야? 멀리서부터 오시는데? 예. 예. 굉장히 진짜 크시다. 계속. 아니야, 입 벌리고 쳐다보고 있어. 닮았어. 조용히 해. 이번 기말 대습이 첫 번째 포스터는 조스다. 내가 바로 조스다. 같이 옆에 합성해 놓으면 될것 같은데. 예? 뭐? 뭐라고 한 거야 갑자기? 왜 갑자기 급발진해서 미친놈아라고 소환한 건 그래? 자 그래서 석현아 무시하고 우리 둘이 수업 보자. 미안해. 약간 홀렸어 지금. 닥쳐! 그럼 사이에 뭐가 없어? 그렇지. 뒤에서 속삭거리는 속삭임이 들려.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 뒤에서 속삭거리도 믿으면 안 돼. 왜냐면 일부러 낚이려고 뒤에서 주워 다닌다 갑자기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양아치란 말이야. 낚이면 안 돼. 계속. 형용사적 수식이죠. 명사 꾸며줬으니까. 생선은 생선인데 어떤 생선이야? 수조 안에 들어가 있는 생선이야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 뭐라고? 네. 이제 헤드가 동사. 랑. 주어? 서정이 저 배지를 못 돌리게 하니까 이제 필통 돌리고 앉아 있다. 너 진짜. 그다음. 아까 가방 안에 들어가는 거 봤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홀딩.
여기에서는 요 놈이랑 요 놈이 합쳐져 있는 거겠죠? 엔드가? 그래서 병렬. 목적어, 주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홀드가 여기에서 이시 무엇으로 쓰였다? 이 제품사? 형용사. 됐지? 그럼 형용사로서 문장 성분으로 보아. 네. 문장 성분으로 보아. 옆에 또 악마의 속삭임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삭임을 믿어야 될지 잘 고민해 나와. 이씨 뭐야 이? 예? 왜 자꾸 조치시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야. 목적어지 목적어. 그다음 믿지 마. 소금쟁이 믿지 마. 소금쟁이 자꾸 속삭거리고 있어 저거. 뭐야? 그래서 형용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래서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됐지? 쟤또왜 저렇게 웃어? 자, 다음! 3, 2, 누구? 율! 난 저유라고 하는 줄 알아가지고 당황하겠어, 약간. 뭐라고? 도대체 수업 시간에 이걸 왜 보호한테 있는 건데? 그 정도면 또라이는 아니야, 얘들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니네랑 수업하잖아? 중학교 1학년이랑 수업하는 것보다 텐션이 높을 때가 있어. 잘 알아? 자, 그래서 13. 귀여워. 이렇게 받아오시면 되는데 얘가 단수였으니까 얘를 단수로 받아오는 거거든. 근데 원래 함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뭐냐? fish는 단수형도 fish지만 복수형도 그렇지, 피쉬야. 근데 뒤에 동사를 봤더니 동사가 get라고 해서 얘가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프만은 아기곰 잘 듣고 있지. 자, 그래서 얘가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단수 취급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단수 취급 됐으니까 이치로 받아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겠다. 그래서 얘는 PP끼리 병렬이죠, 사실. 4번 누가 해? 현이야. 예. 뭐라고요? 뭐라고? 등사 자리가 아니에요. 운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자리야?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고! 자, 위치의 역할이 뭐야? 잠깐만. 야, 얘는 쉬워. 뒤에 바로 있어야 될 놈이 하나가 없어. 그래, 주어 없잖아. 그럼 주어 잡아먹은 애잖아. 그럼 뭐야? 그래, 주격 관계 되는 거지. 그럼 뒤에 involves가. 그래. 그럼. Pulling an electric wire.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됐지. 근데 와이어가 붙이다라는 동작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am이 되겠지. am이 될 건데 뭐 attach라는 동사에서 시작해서 얘를 형용사로 바꿀 거다. 어떻게 바꿔주면 돼? ing가 되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 왜? ing가 능동이죠. 그럼 무엇을 붙이다가 돼야 되지? 대신 와이어가 붙이는가? 부착? 된 거겠지. 그러니까 능동의 수동이야. 피피. 그래서 어태치들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되냐? 이거 말고 해석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도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고? 어때?
아타치 무슨 농사야? 아침에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나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뭐면 을 붙이다잖아.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PP로 가야겠지. 됐어? 5번. 지호. 그럴 줄 알았어. 지호. 뭘 대야? 빨리빨리 안 해. 이러 이씨. 새끼 두개더 하려고 이거? 누구랑 누구야? 네, 맞습니다.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석으로서 나중에 집에서 다시 천천히 해보시면 알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해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집을 왜 써? 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너뭐 하냐? 영민아? 갑자기 진짜 놀랬잖아. 왜? 갈라고? 되실라고 진짜? 시간이 남았는데 되실라고 어디를 쳐 가세요? 뭐 1분밖에 안 남아. 9분이나 남았는데 양아치야! 그치? 자, 풀어. 이거 안 풀려져 있지? 아니요. 풀려져 있어? 아, 16, 그래? 잠깐만. 13에서 16. 그지? 뭘 이제 와서 집중해서 나를 쳐 앉아가지고 어? 뻔뻔하게 누워 앉아있어 봅니다 어? 여기다!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니 안 되겠니? 어 빨리빨리 고민이가 왜? 지방이 뭐야? 만개하기 시작했어. 자, 갈까? 갑자기? 참잘 받아줘. 자, 다 같이 갑시다. 1번 무슨 자리? 넌 뭐하냐, 이런 영화. 자, 1번 무슨 자리? 소유격 관대 자리. 소유격 관대 특징은? 뒤에도 명사가 있고 앞에 선행사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소유격을 꾸며주고 있어야 될 명사도 있고 그 앞에 선행사도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어디 있어? 그렇지. 원입니다. 그래서 엔드가 연결한 주 대상이 뭐냐면 관계사절 1번이랑 관계사절 2번을 연결하고 있어요. 약간 독특하지? 그래서 똑같은 형용사절 아 형용사절끼리도 똑같아. 형용사절끼리도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다? 병렬로 연결할 수 있다. 병렬. 정신 용리해지죠? 뭐라고? 지금 죽어가는데. 병렬. 됐냐? 자, 1번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2번 앞에 누구 나가 있어? 그렇지, 수일지야, 수일지. 앞에 누구 있어? 위치의 역할은?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주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못 찾아줘야 돼.
주어를 아 선행사를 찾아 줘야겠지. 선행사가 누구야? 그렇지. 트레일 누구야? 그 길바닥에 적혀 있냐? 길바닥에 적혀 있어? 됐어? 길바닥에 적혀 있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갈림길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 갈림길만 보면 약간 경기 일으킬 것 같아. 가지 않는 길.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 그래서 여튼 빨대가 찢어졌네. 원래는 걔네들 안 하죠. 뭐? 원래는 그거 안 하죠. 이상한 무슨 능률 영자 신문 시험법에 들어가던데? 그래서 중학교에서 외부 지문 삼는 지문을 도대체 고등학교에서 왜 주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아함이 있어. 안국고 1학년. 사람이가 그래서 힌트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너무 쉽게 나와서 우리 학교 저 선생님 지문 말고도 다른 주장이 응, 좋았어, 유리가. 듣기 그거지. 듣기? 우린 그 영상 보고 아 그래 맞아 그거 아, 듣는 거야. 스크립트 말하는 거? 그 무슨 팝? 그, 성당, 성당. 아, 그래. 됐어, 그러면. 자, 그래서! 어사인이니까 수일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됐어? 올림포스 아니고 EBS 무슨 교재였는데 이딩 파워! 골든 파워, 맞아. 그래? 제가 다 적어가지고 올게요. 아니야, 내가 찾을 수 있어. 기본 자료는 있어. 기본 자료는 있어. 그래 알아 쌤 알아 알아 아는 교재야 그건 괜찮아 노멀한 교재야 예 감사합니다 아 소리 지르기 전에 약간 이렇게 원기형 끌어보려고 했었는데 조용히 아역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어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동작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능동의 관계니까 누구 원형 부정사 만약 이 관계가 수동이라면 그렇지, PP가 써야 돼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이라면. 근데, 우리가 말하다라는 동작 할수 있으니까, 능동의 관계겠죠. 되니? 약간 그, 혼미해진 표정인데, 괜찮니? 그렇지. 괜찮니? 한 박자 늦네? 아, 약간 불안한디. 괜찮아. 이제 내신 들어가면 많이 갈굴 거예요. 네. 자, 4번 갑시다. 그렇지, 잘하셨어요. 아유, 역시 영민이! 앞에 명사가 나와 있고, 와세 특징은 뭐였지? 아, 지혜가 불완전한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 지혜가 불완전한 무슨 절? 다시, 지혜가 불완전한 무슨 절? 지혜가 불완전한 무슨 절? 자, 아기 그럼 저거 앞머리 다 뜯어버리러 가기 전에 빨리 앞머리 걷어라! 자, 그래서 지혜가 불완전한 명사절인데 앞에 명사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워서 버리겠죠. 그래서 누구로 바꿔? 대절로 바꿔버리시면 되겠네요. 됐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자, 부사 들어가 있네요. 이제 들어가 있고. 예, 맞아, 틀려. 왜? 네, 앞문장이 완전이라서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셔서 수식을 해주시면, 원웨이가 나 즉석 안 끊는데 어떤 새끼가 교재 정리하세요? 누구야? 어떤 놈일까? 걸리면 앞머리 다 뜯어버릴 거야. 아기 이건 뭐 하냐? 이런. 자 그래서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AM 구조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 보어까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리를 형용사가 끼어 들어갈 수 있니? 부사가 끼어 들어갈 수 있니? 부사가 끼어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부사가 들어갈 자리다. 됐냐? 됐어 안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